자, 오늘은 우리 할머니의 레시피입니다. 우리 할머니의 레시피, 그리고 우리 엄마의 레시피, 그리고는 저의 레시피. 이걸 누나들이 배워갔어야 되는데 아들인 제가 하고 있네요. 떡국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실 재료는요, 소고기, 간고기, 한우면 좋겠죠. 크게 상관없습니다. 표고, 파, 김, 그리고는 국간장과 설탕 조금. 자, 일단 버섯부터 썰어 보겠습니다. 표고 기둥은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뭐 육수 낼 때 넣으시면 감칠맛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표고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좀 잘게 써는 편이었고, 표고가 조그만 경우에는 그냥 편으로 얇게 썰어서 국 안에서 나중에 이렇게 펼쳐지도록 하는 것도 맛있긴 한데요, 오늘은 표고가 약간 슈퍼 왕표고라 조금 더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를 썰어 볼까요? 사실 파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뭔가 유튜브에서 하는 거니까 좀 더 맛있게 해보려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 파를 볶아줍니다. 기름에 어떤 비린맛, 날것의 맛을 없애고 파향을 넣는 거죠. 팬에서 파향이 싹 올라오면 간고기를 넣어주죠. 이걸 다 넣을까 말까 하다가 조금 남겼는데, 조금 남긴 건 나중에 기름떡볶이 같은 거 할 때 넣으면 아주 별미입니다. 한우니까 버리지 말고 잘 써야죠. 자, 고기가 파와 어우러지면 버섯을 넣어줍니다. 버섯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 숨이 죽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양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양 조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금을 약간 뿌려주면 채소에서 물이 나오고 기본 고기와 버섯의 간이 조금 되겠죠. 요것도 생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김도 잘 찢어서 넣어주세요. 자, 국간장을 부어주시는데요, 국물이 자박자박 남지 않게 붓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국물이 남게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만, 고기 고명을 좀 더 많이 넣어서 먹는 떡국을 원하신다면 적절하게 고기 안에, 버섯 안에 간장이 잘 스며들 정도만 부어주시면 됩니다. 설탕은 어느 정도냐고요? 이 정도. 아주 가볍게 감칠맛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반 스푼? 두꼬집? 성시경 손으로 두꼬집이요. 자, 이렇게 해서 떡국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엄마가 다 드려야겠다. 그럼 이제 떡국을 끓여볼까요? 떡국 아주 쉽습니다. 육수 내기가 귀찮은 분들은 이렇게 팩으로 된 사골국물을 사시면 되는데요, 이 사골국물이 좀 짜요. 그래서 물과 한 1:1 혹은 물이 조금 더 많게 섞어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육수가 끓는 동안 나머지 재료를 준비해볼까요? 파도 썰어 놓으시고, 떡은 씻어서 놓으시고요. 씻지 않으면 좀 더 국물이 걸쭉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 계란을 한 두 개 정도 풀어 놓겠습니다. 자, 육수가 끓어오르면 떡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떡 종류마다 좀 다르겠지만 떡이 약간 투명해지면서 둥둥 뜨기 시작하면 익은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먹어보면 압니다. 떡이 한 80% 익었다 싶으면 파를 넣어주세요. 파가 약간 흐물흐물 힘을 잃어간다 싶으면 떡국 완성입니다. 끓고 있는 상태로 계란을 휙 한 바퀴 넣어주시고 빨리 저어주세요. 떡국 완성! 이 떡국장의 매력은 사골 육수에도 잘 어울리고 멸치 육수에도 잘 어울리고 양지 육수에도 잘 어울린다는 거. 진짜로 저희 집은 원래 멸치 육수에 많이 끓여 먹었었거든요. 이 떡국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스태프들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자, 이제 맛있는 떡국장을 뿌려서 한번 먹어볼까요?